됐어. 오늘 많이 나갔어, 그래도. 아니, 내가 저번 주에 좀 미안하더라고. 태무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다 태무가 돼가 되는 바람에, 태무 거를 오늘, 이번엔 좀 뺐어요. 다음 주는 좀 넣을게요, 그래도. 넣었는데, 그만큼 또, 센거 하나 또 넣을게요. 네. 성인용품은 제가 선물해드릴 수 없어요. 예. 성인용품 알아서, 예,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영도 키고, 자, 이제 일요일자 방송. 오늘은, 이제 코웃하고, 또 오쇼하고, 공포 게임 하나 쓱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미스테리도 즐거웠고, 예, 재밌었으니까 오늘은 좀 공포 게임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컨텐츠 시작 시간은 한 2시쯤으로 하죠, 2시쯤으로. 왜냐면 내가 똥도 싸고 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좀 소통 좀 하다가 그렇게 2시에 또 오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오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포게임 하나, 재밌는 거 가지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스테리, 공포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테무에서 이번에 또 저기 지압 슬리퍼 하나 샀는데, 와, 너무 좋네. 발바닥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집에서 실내화 신으시는 분들은 이거 저 지압 슬리퍼 하나 사세요. 진짜 좋아요. 뭐 건강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밖에서 보면은 사진 찍어주시나요? 어제도 사진 찍어드렸어요. 어제는 저 세아랑 랄프랑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네, 어제 또 갔어요, 거기 그 집. 자. 여기 있네. 예. 대화가 좀 웃기네. 야, 세아야, 씨발놈만 뭐해? 예? 너 오늘 쉬냐? 어디야? 밥 먹으러 나올래? 형 지금 밥 먹으러 나갈 건데, 지금요? 밥이나 먹자, 씹새야. 뭐 타고 가시게? 차 타고 가지, 씹새야. 너 동네 쪽 24시 뭐 했냐? 밥 사줄게, 나와, 씹새야. 오늘은 삼겹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틀 내내 삼겹살 먹었더니 아주, 예, 죽겠네요. 세아랑 왜 이렇게 친하냐고? 세아랑 친한 거는 바이크를 일단 같이 타고, 그리고 우리 방에서 바이크를 제일 잘 타. 예, 바수저야, 바수저.
그리고 저 시키는 걸 잘해요 세아가. 예. 그러니까 작은 랄프예요. 아니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랄프야. 지능이 살짝 떨어지는 랄프라고 보면. 죄송해요. 응아를 너무 오래 쌌죠. 예. 그래서 제가 컨텐츠 시간을 2시로 한 거예요. 예. 랄프가 오늘 많이 먹었네. 햄버거, 아니, 나랑 똑같은 양으로 먹으면 랄프는 배 터져 죽을 텐데. 많이 먹었어, 오늘. 아까 라면 먹다가 뱉은 게 굳어갖고 이렇게 책상 위에 있네. 이거 못 잡니? 라면이 굳었어. 맛있다. 이게 라면 땅이지. 내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어떻게 잘라달라 그래야 되나? 머리를 너무 사정없이 길러놔갖고 일단 뒤에 다듬긴 하는데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머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 약간 꽁지처럼 꽁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갖고 뒤에 꼬랑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버릴까? 좀만 더 길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로야? 극혐이야?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갖고. 덱스 컷? 근데 미용실 가가지고 덱스 컷 해달라고 그러면은 미용사분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예, 괜찮을까요? 아,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거 보여주시면은 좀더 하기가 편해요. 스타일링 하기 좀더 수월해요.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요. 이거 덱스 이렇게 보세요. 예? 고객님 잠시만요. 이러는 거 아니야? 무서워. 머리 내일 어떻게 잘라야 되냐? 아, 김범수 아저씨 컷은 진짜 그 예수머리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나 진짜 다시 머리를 좀 내려볼까? 지금 머리 한 가닥이 얼마나 기냐면 이거를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다 내리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기장을 더 길어야 되나? 맞아. 내가 머리 길면 폴블랑코처럼 될까봐. 폴블랑코 근데 너무 길지 않나? 어깨까지 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은 어느 정도 갖춘 것 같긴 해. 나 옆, 머리가 이렇게 해가 넘어가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웨이브 지면서 여기 윤기 도는 거? 살짝 머리 층져 있는 거?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돼 있는 게.
강경철 머리. 리프 펌? 펌은 하면 안 돼. 왜냐면 머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쉽지 않을 거야. 리젠트 컷? 내가 예전에 했던 거잖아. 리젠트 컷인가 이거는. 이 머리 진짜 마음에 든다. 나 이 머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 머리? 이 머리? 깔끔하고 이마도 깔 수 있고. 야, 이게 내가 원하는 머리네. 이게 내가 원하는 머리야. 미쳤다, 이동욱. 와, 개간지 스타일인데, 이거? 저건 약간 리프 펌이라고 해야겠네? 야, 근데 이 머리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 두상이 뒤로 이렇게 동그란 이런 두상이 가능한데 뒤통수가 이렇게 약간 장두형이라고 해야 될까? 장두형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쁘다. 나는 납작대가리라서. 되게 이쁘다. 그러면은 내일 미용실 가서 저 리프 컷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되나? 리프 컷. 지금 세 가지 있어. 짧게 잘라주세요. 예, 알아서 잘라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원래 난 세 가지거든.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좀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세요. 알아서 잘라 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 대본 연습 잘 하고 가야겠다. 내일 미용실. 미용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알아서 잘라 주세요야? 오. 그러면 리젠트 혹은 리프. 그래, 리프로 좀 리프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할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컷 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용실 가가지고. 아, 이게 리젠트 느낌 나게 옆에 좀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 스마트하다. 그럼 그냥 저 리프 컷 해주세요 할게. 리프 컷 해주세요. 네? 리프 컷 해주세요. 이 얼굴은 안 돼요.
선생님 너무 뚱뚱하신데 리프커 괜찮으시겠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손님? 요즘은 그 머리는 잘 안 하죠. 나 예전에 했던 머리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안 하죠 요즘은. 예. 네. 비대칭. 비대칭이 유행한 지가 한 십몇 년 흘렀죠. 하긴 그 머리가 현빈이 저 그 하지원님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 그때 유행했잖아 그 머리가. 시크릿 가든 스타일인데 난 거기서 멈춰있다. 머리 스타일이 거기서 멈춰있어. 오케이 난 내일 가서 리프컷 해달라고 얘기해볼게. 네. 리프컷 리프컷 이지랄하지 말고 인스타에 와드 검색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해달라 그러달라고. 인스타에서 와드를 검색하라고? 와드는 롤에서 박는 게 와드 아니야? 인스타 와드가 뭐야? 인스타 어? 뭐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이거 내 아이디 아닌데 랄프 아이디인데. 여기 있는 머리들은 다 뭔가 이상한데? 요런 거 좋다. 요거 요거 요런 괜찮은데? 리프컷 해달라고 할게요. 그게 맞겠다. 뭐 사진 보여주는 건 더 창피한 일 같아. 네. 그게 맞아. 다 요즘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며. 어우 머리가 좀 답답하고 오늘 느꼈어. 머리 말릴 때 점점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다듬긴 해야 돼. 자, 오슈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 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 할 공포 게임을 아직 안 정했는데. 제가 뭐
공포게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분들 구독을 좀 해놔갖고 그분들 거 보면서 소스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했던 목욕탕 게임 말고 분량 뭐 랄프가 골라놓겠죠. 맞지? 너가 고르면 되잖아. 방송에서 할 만한 공포게임.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맞는 걸로. 그리고 한글이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요즘은 안 한글 게임은 걸러야 돼. 글로벌 시대에 한글 자막도 없다? 안 하지. 방토를 먹으면 효능이 뭐길래 맨날 그렇게 방토를 미친 듯이 드시나요? 방토는 사랑입니다. 에? 방토는 생명이고요. 방토는 슈퍼푸드예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아침에 먹으면 똥잘 나오죠. 속 편해지죠. 방울토마토를 왜 사람들이 안 먹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응, 스테비아. 근데 원래 스테비아가 왜 끈적끈적한가?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얄루킹님. 랄프야, 나 이거 텀블러에 좀 담아갖고, 얼음을 좀 해갖고, 좀 시원하게가 좀 주라. 집에 커피 사다 놓으면은 항상 얼음이 녹아버려. 영도 쏘신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난 진짜 웃겨갖고 웃는 건데 왜 내가 웃는 거에 시비 거는 애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웃김? 웃어주네 이러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웃겨서 웃은 건데 진짜로. 와 뭐야? 한번 더. 와, 카리나 찐이구나. 이래도 장이야? 오늘 카리나 인스타나 저기 장원영 인스타 같은 거 올라왔나? 저기 오슈에 또 다시 봐야겠다. 워터밤, 카리나 미스테리 사진? 어? 그런 게 있어? 워터밤? 워터밤 한창 하고 있잖아, 지금. 워터밤. 우리 카페에 워터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워터밤. 워터밤은 저 같은 사람 가면 어떻게 돼요? 인기 많아져요? 아, 진짜요? 그만해. 니들은 워터방 가면 어떻게 되는데? 니들 워터방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쁜 여자들 삼삼오오 무리 지어가지고 갔다가 어우 씨발 냄새나. 똥냄새나 뭐. 뭐야 저 새끼. 오토바 맞다 뭐 병신인가? 더러워 씨발. 이게 너네야. 나? 여자들 지나가다가 코트. 야 코트. 대박. 사진 찍어달라 그럴까? 나 졸라 팬거든. 가자. 저기요 코트님. 무슨 일이시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진이요? 곤란. 이런 데 와서는 매너 지켜요, 우리. 미안해요. 자존감 좀 제발 죽여? 그럴까? 나 자존감 너무 높나? 자존감 좀 죽일게요. 아 근데 사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인싸들의 축제 아닙니까? 저는 저기 그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나 갈게요. 예. 가가지고 그 산천어 축제 재밌지 않았냐 그때? 예. 그지. 막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올해 산천어 축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썰매를 끈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 너가 썰매를 끈 기억밖에 없었어? 예. 랄돌프였니 혹시 그때?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도 좋은 기억 심어줄게.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 아프리카에 그거 저 축제 그거 뜨면은 나 신청해라. 예. 바로 가서 랄돌프 한번 보여줘. 코에다가 방울토마토 하나 쓱 붙여갖고 알았지? 오늘 다시 보기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저 바로 저기 비공개 좀 해주라. 초반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예. 지금 다시 보기 저장했어. 바로 비공개 좀 해줘. 오프닝 때 커피를 엎어갖고 그걸로 약간 좀 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찐텐 이슈. 예. 자고 일어날 때 좀 뭔가 사리 분별이 안 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선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영 좋지가 않아서. 중대노. 아 오늘 벌써 또 이제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휴가 얼마나 받으셨어요? 휴가 적게는 4일 주고 길게는 5일 정도 주고 대기업은 한 일주일 주고 뭐 그런 것 같던데. 휴가 다들 끝나셨잖아.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실 동안 나는 방송 못 빠지게 했고. 눈치 보여서 5일은 못 쓰겠더라. 눈치를 봐요 쉬는데. 당당하게 쉬셔야지. 그리고 내가 회사 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내가 인재 같은 느낌을 주도록 사원들 사이에서 능력자로 알려지면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많이 갖추고 있으면 내가 5일을 쉬건 6일을 쉬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말이 쉽지 그렇게 회사 내에서 엘리트가 되는 게 쉬운 줄 아냐? 회사 내에서 엘리트가 되는 건 그냥 업무적으로 그냥 손색 없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는 나 써주면 난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윤태훈 씨. 그 좀 자료 좀 빨리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딱 탁탁탁. 잠시만요.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그림판 쓰면 십상다치라고? 아 진짜요? 어 쏙 갔나? 어 이번 아이브 콘서트? 이 허리가 이렇게 얇고 팔이 딱 저렇게 여기랑 맞아. 어 이게 진짜 저 몸매가 엄청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그러니까 허리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 팔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았고 어 개쩐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어. 팔도 얇고 길고 진짜 비율적으로는 장원영이 짱이다 진짜. 어. 심순세인데요? 심순세.
왜요? 예? 아니 피카소의 제림인가 해서 너무 잘 그리시네. 예. 네. 이거는 초유고래.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요. 물고기예요. 헬창 물고기예요. 예. 헬창 물고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물고기가. 내일 모레 마흔이라고? 그러게요. 내일 모레 마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사람이 아니군요. 자, 이제 저 오슈를 하고 그리고 또 방송을 이따가 또 공포 게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뭐예요? 와, 인형인데, 인형? 짠다. 장원영이 지금 아이브 콘서트 때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너무 고점을 높이 찍어갖고 지금 카리나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예. 대박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뻐. 담배 한 대 피고 할래. 그렇지. 담배 한 대만. 시간이 많이 있어. 이제 2시라서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 난 밤새고 미용실 가야 돼가지고 장원영이 나이 먹는다고 나락 간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외모 진짜 오래 갈 것 같은데. 이제 배우들, 여자 배우들의 그 넘을 수 없는 그 미모의 벽을 아이돌이 이미 허물고 배우보다 더 이뻐졌어. 역전됐어. 기획사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면은. 배우 포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젠. 그냥 아이돌이 제일 이뻐.